네, 저부터 자기소개 해볼게요. 저는 새로 오이로에 매한 헤어리러스트의 샘카이니를 수호하는 천사족의 여왕 카이니입니다. 세레노 하면 카이니냥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레노. 네, 그럼 저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떨리네요. 네, 저는 뭐 하지? 안정하고 오셨어요? 아, 네, 전 꽃의 요정이고요. 네, 이름은 램짱입니다. 세노 한번 램짱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램짱! 네, 다음 질문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뭐였죠? 저는 별의 요정을 담당하는 하루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룽룽하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어리 더스트 왕국의 설탕 추가리 돌리 인형을 설탕 인형 요정 요정이었던 것 같아요. 설탕 인형 요정 인형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신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멤버들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할까요? 네, 지금 정할까요? 네. 그냥 의상대로 합시다. 저는 아카이로 난더 카이냥래. 저는 핑크색 담당 사랑입니다. 네, 저는 노란색 담당 맴짱입니다. 저는 설탕빛 하늘색 담당 시입니다. 브이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꼭 좋은 기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오늘 그리고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리고 봄이 왔으니까 나들이도 잘 다니시면서 먹고 싶은 거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두 곡 남았는데요. 저희 마지막 곡에 오리지널 곡도 있으니까 MC가 하나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이라서 미안해요. 헷갈렸어요. 네. 그러면 다음 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떨려. 아!
할까봐. 오해하지 마시길. 저희 네, 이슬도 마시고 네, 식사도 했고요. 참 이슬 아닌데요. 그냥 이슬이고요. 꽃의 요정이 이슬을 받아주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 한 곡 남았는데요. 저희 페어리더스트의 오리지널 페어리더스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 공연 말고는 저희가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회상을 통해 요정계로 돌아가야 돼서요. 네, 너무 아쉽지만은 저희가 요정의 나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정이어서 시간도 요정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저희 곡들은 나중에 음원 사이트에 올라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에 의해서 오늘 그래도 저희가 힘을 내서 그 앨범 실물을 만들어 보았으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판매하는 CD 앨범은 저희 음악 발명이 아니에요. 가이드 버전? 약간 맛보기 용으로 나온 거라서 음원이랑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판 한정이니까 여러분 꼭 오늘 쟁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랜덤 체키로 있죠. 인당 멤버당 인당 5장씩 랜덤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인당 제한 어떻게 되죠? 2장씩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아니 램씨와 시인이랑은 별로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조금 시켜볼까요? 네. 램씨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목소리가 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많이 덥네요. 땀이 아니야 왕도는 땀 안 나죠? 이슬이 흐르고 있어요. 네, 이슬이 흐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인형. 혹시 밀남 인형인가요? 저는 밤이 인형이네. 인형이라서요. 나를 보세요.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미소가 너무 예뻐요. 아, 그러게요. 대기실에서 30분 연습한 마당이 있어요. 여러분 왕도 미소는 아랫니가 보이면 안 되고요. 네, 살며시 다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시작! 사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이니가 시켜서 한번 해봤어요. 아무튼 저희 마지막 곡 하고 저희 페어리버스트는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